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성패람서원입니다. 2019년 영주소수서원, 함양난개서원, 경주옥산서원, 안동도산서원, 달성도동서원, 안동병산서원, 정읍무성서원, 논산도남서원 등 9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이나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요. 조선시대 서원은 성리학기반의 교육기관으로 인재, 교육, 선연의 시설뿐만 아니라 향촌 활동의 구심체로 정치적,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포로 해피트래블입니다. 저는 지금 장성 8경 중 하나인 피람서원에 왔습니다. 피람서원은 1540년 문과의 급제에 임종우 스승이었던 하하사 김인훈을 배양한 서원인데요. 하하사 김인훈은 호남 성리학을 대표하는 학자이죠. 여러분들이 이 피람서원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피람서원의 하하사 김인훈보다도 피람서원의 아름다운 범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피람서원의 아름다운 범을 찾아서 따라볼까요? 장성 피람서원은 1590년 성리학자 하하사 김인훈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문인 변성은, 기효관, 변희중 등 호남 선비들이 세웠으며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4년 다시 세웠고 1662년 피람서원으로 사역서원이 된 뒤 1670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건재한 사역서원인데요. 1970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피람서원 문적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었고 하하사 문집과 목판은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하사 김인훈은 1510년 장성 황룡면 맥코리 맥동마을에서 출생했는데요. 마을 입구 분모양 바위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고 해서 피람이란 서원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했던 김인훈은 여러 사람을 놀라게 했는데요. 8살 때 전라도 관찰사 조원길은 신동이라 불린 하설을 전주 가면으로 불러 서로 문장을 주고받았으며 김한국을 수승으로 모시고 공부 열중해 21세 생원 신사시 합격, 30세 병시 병과의 급제에 관직에 나갔고 33세 홍문관 박사 겸 세자 시강원 설서로 훗날 인종이 된 세자를 가르쳤습니다. 하하사는 중종과 인종 사후 관직을 사직하고 고향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에 매진했고 매년 인종의 기일에 장성 난산에 올라 북망통곡했다는데요. 성리학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하하사의 성리학 이론은 우리나라 유교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합니다. 피람서원은 문루, 화견루에 이어 강당인 청절 땅이 있고 서쪽에 숭의제, 동쪽에 진덕제가 있는데요. 경장각은 인종이 세자 시절 스승에게 하사한 목적도 목관을 보관했던 곳입니다. 하하사 김인훈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된 동국 18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4월 김인훈을 기리는 추장제, 9월에는 추장제가 열리는데요. 장성 피람서원의 3월은 벚꽃, 매화,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피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장성 8경 피람서원에서 하하사 김인훈도 만나보고 봄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